공과사 구분 안 하시나요? 했습니다. 근데 계속 옆에 지키고 있잖아요. 오빠 자리는 여기야! 내 자리는 어디야? 저희 멤버들과 함께한 지 어느새 5년입니다.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마니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마니또는 뽑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각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뽑으시면 됩니다. 걸리면 맨날 키스한다. 그게 좋은 걸까? 뽑아주세요. 뽑아주시죠.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누구죠? 지윤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시현이는 뽑고 싶은 사람이 있나? 지윤. 뽑아주시죠. 아. 결과가 마음에 안 드나요? 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with me. 연주는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뽀뽀해줄게. 아, 뽀뽀. 뽀뽀 영상. 코너님은 마니또한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동심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럼 코너님이 뽑은 사람한테는 뭘 해줄 거죠? 지금 우리 멤버들이 해줄 수 없는 걸 해주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마니또를 다 뽑았습니다. 절대 비밀이에요. 둘이서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절대 비밀. 감동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저 형한테 선물 있어요. 여기. 제 마니또는 김주리거든요. 그래서 그린 공책을 사려고 하다가 전에 부채가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겸 마니또 선물. 처음 마니또 선물은 뭐가 좋을까? 마니또로 하겠습니다. 마니또 이재원. 갑자기 보컬리스트 말은 내 거야. 제가 선물을 뭘 사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상이가 땀도 많이 고하니까 선풍기를 샀어요. 선풍기. 제 마니또가 소정이거든요. 소정이가 이제 춤을 추잖아요. 바닥에 무릎을 이렇게 펴가는 안무가 있더라고요. 무릎 보호대를 사러 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 마니또가 왠지 나한테 준. 이것도?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자기 마니또 거래요. 편의점에서 포카리 스웨트 일단 사서 형의 가방에 일단 넣어놨고요. 형 눈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루테인 눈 영양제를 여기로 배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저 또 선물 받았어요. 아이클리어 눈사랑 루테인. 내 마니또 뭐하냐? 아, 저 죽었나봐. 야, 아직도 안 왔어? 아니, 받은 게 없어, 나. 아, 진짜? 나도 받았는데? 뭐야, 새해 받았어? 네, 저 젤리 두 개 줬는데. 자, 재욱이가 저에게 인주를 찾아 달라고 부탁해서 인주를 사주고 이제 단백질볼이랑 단백질바 이렇게 사주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마니또한테 선물 받았어요. 네. 역시 뒤지진 않았나봐요. 공차 기프티콘하고 가방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가방을 확인해 주세요. 이거 뭐야? 형, 이 영상 빨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원이 아무것도 안 받았어? 마니또 팩인데. 가방 확인해봐지금 이러도. 맞아, 시원이도 가방 한번 봐봐. 혹시 모르잖아. 기타 가방 아니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시원아, 있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선물 받았어요? 택배로 하나만 있더라고요. 유시 땡. 진짜 마니또 선물인가? 너 마니또 여태까지 개욕했으면서. 괜찮네요. 오! 우와, 뭐야, 빈통 아니야? 이거 한 개만 뽑으라고. 요 정도로 쿠팡에 굳이 이름을 바꿔서 선물을 한다? 그리고 이름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좀 지능이 있는 놈인데? 일단 옥세현은 아니야. 왜 옥세현? 여러분들 제 마니또가 시현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현이가 지우랑 첫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3만 원을 그냥 대놓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아, 일로 와봐. 지우가 너의 첫 데이트. 형이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의 마니또를 밝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어떠셨습니까? 마니또 몰래 챙겨주기 되게 어려웠어요. 재원은요?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를 잘 안 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개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마니또 맞춰보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재호요.
운동 나갔을 때 재훈도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갔다 오니까 포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훈은 자기 인생에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없다는 게 이제 포카리 한 끼예요.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난 재훈부터. 이거 유시연이에요. 참고로 나 여자야 했는데 입장 꼭 봐. 구라이라고 유시연. 그러면 지우의 마니또는 일상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어때요? 내용이 없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튼 빠이 너의 마니또 옥세연. 아니 아니 넝담넝담 세븐스타일. 시연이의 마니또는 코더가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내 데이트 코스도 알려주고 용돈도 주고 프로틴도 시켜주고 초콜릿도 줬다. 이건 여자친구한테도 안 주던 것들이다. 과연 재욱이 이거 딱 봐도 사내 새끼. 딱 봐도 사내 새끼. 야 근데 이거 진짜 유치원생이네. 재욱이한테 이렇게 다 알려줬네. 메시지로 이제 가방 확인하라고. 제가 가방 안에 넣어놨었거든요. 네 새끼야. 아니 또 내가 디자인을 가방을 확인 안 했으면서. 와, 그럼 이제 일상이 조용히 되겠습니다. 지금 뽀뽀하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따로 따라와라. 어! 소정이는 마인드 누구를 예상했었죠? 저 연주요. 연주가 아니었고 지우구나! 네가 입시 안무인가 어딘가에 무릎 박는 안무가 있는 것 같아서 보호대를 준비했어. 오케이. 그리고 너가 가져온 진미채랑 장전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 마니또를 도와준 게 아니라 마니또 거 먹었네. 연주의 마니또 누구였죠? 태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몰랐어요. 아까 제가 지우랑 얘기하다가 재훈 아니면 세연일 것 같은데? 내가 이랬더니 지우가 아 그래? 나는 재훈일 것 같아. 세연이는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약간 얼굴을 봤을 때 세연이 마니또 누구였죠? 저는 소정이었어. 안녕 난 너의 마니또야. 처음에는 마니또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너한테 잘 못해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계속 해보고 챙겨주고 하다보니 익숙해졌고 너가 예전부터 맛있는 걸 사올 때 젤리를 사온 걸 좀 많이 봐서 제일 만난 걸로 내가 신중히 골랐다. 너가 받고 나서 좋아하는 거 보고 나도 엄청 뿌듯하더라. 또 이번 계기로 원래 친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 영원한 친구 하자 라고. 마지막 제 편지 읽겠습니다. 저의 마니또는 역시 재욱이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선물 때문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재욱이에요. 선물을 뭐로 드릴까 생각하다가 매일 컴퓨터 전자기기 많이 보시니까 눈 건강 챙기시라고 후다닥 쿠팡에 검색해서 루테인 주문했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 중입니다.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원하는 목표 끝까지 달성하자고요. 파이팅! 오~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서로 놀리다가 서로 챙겨주니까 어떠세요? 재밌네요. 아 쉽지 않네요. 이제 마음에 연고를 발라놨으니 상처를 줄 시간이 바로 연마니또!